반갑습니다. 저는 강양구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 돈의 원리 번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요, 저는 2003년부터 그 작년 초까지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매체, 최근에 굉장히 어떤 사건으로 유명해졌었죠. 예,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과학기술, 보건의료, 환경 쪽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편집국장을 하다가 퇴사를 했고, 그 프레시안에 다니면서 이제 옆에 지금 앉아 계시는 정태인 선생님과도 이제 연을 맺었어요. 아마 이제 한미 FTA의 비판적인 기사들을 이제 프레시안에서 2006년, 7년에 이제 많이 냈었는데, 그때 이제 정태인 선생님께서 이제 프레시안에 여러 차례 글을 기고 해 주시면서 이제 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뭐 행사 진행도 하고, 네, 뭐 가끔씩 글도 쓰고, 그리고 코메디닷컴이라고 하는 건강의학 정보 전문 매체를 발행하는 코리아 메디케어라는 회사에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몸을 담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이제 모신 정태인 선생님은 지금 현재 직함은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전에도 팬이 많으시긴 하셨는데, 최근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을 하셔서 경제 논평을 하시면서 원래 팬이 많으셨던 분이 팬이 더 많아지셨죠.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계시면서 이 현실 경제를 운영하는 경험도 직접 해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40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를 하셨고, 이제 참여정부 때 들어가셔서 현실 운영도 해보셨고, 그 뒤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이제 그콜 팔라니 사회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활동 그리고 또 실천활동들을 병행하고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경제학자입니다. 네, 친한 척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돈의 원리라고 하는 사이언스북스에서 4월 초에 펴낸 책이에요. 이책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 DK라고 백과사전, 도감, 그리고 어린이 책을 전문으로 펴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가 있거든요. 영국 출판사인데 한 40년 된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선물로 받으실 이 돈의 원리를 펴보시면 아마 대충 감이 오실 텐데, 뭔가 이 인포그래픽 팩트 가이드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제 이 DK라는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펴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이언스북스, 과학 전문 출판사인 사이언스북스에서 계속 그 시리즈를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체 원리라는 책이 나왔고, 올해 이제 돈의 원리라는 책, 그리고 음식 원리라는 책이 이제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몇 권의 책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의 원리를 펴내면서 사이언스북스랑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약간 번개 프로모션 행사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 돈의 원리를 보면은 이 돈을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면은 디지털 사회의 돈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제 짧게 소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돈 중에서 이제 가장 핫했던 돈이 바로 이 암호화폐 또 비트코인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1시간 반 정도 번개 모임을 하면서 이제 또 정태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뭐 앞에 마이크도 있고 뭐 녹화도 하고 있고 녹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도 약간 경직돼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포멀한 자리처럼 되는데, 사실 기획할 때는 굉장히 캐주얼한 자리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고 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자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힘이 닿는 대로 뭐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양구 기자, 지금은 부사장님에 대한 소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저는 강양구 기자에게 기자로서의 강양구에게 주목했던 황우석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황우석 씨를 믿지는 않더라도 저렇게까지 세상을 조작하고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걸로 판명이 됐죠. 그거는 정말 기자로서 최고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다음부터는 강양구 기자가 하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도 하나 맞췄어요. 박근혜 씨가 7시간 동안 뭐 했을까? 그냥 잠잤다가 그때 주장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막 무슨 뭐 구술했다, 뭐 프로포폴을 맞았다,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 뭐 호텔에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을 때 제가 나름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여러 이제 측근들의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당연히 불면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틸록스 같은 수면 유도제를 자주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아마도 잤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는데 그때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좀더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인식이라는 게 그런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모든 팩트가 거기 맞춰서 보여져요. 또는 어긋나는 팩트는 버리죠. 음모론인데, 저기 조금 전에 제가 유명해졌다고 한그 김어준 총수께서 그런 쪽 초기 발전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라면은 진짜 팩트를 보고 거기서부터 추론해내는 거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사람이라는 게 인식 과정이라는 게. 근데 그게 되는 분이라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비트코인 얘기가 주로라서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고 더 얘기하자면 전 돈을 몰라요. 제가 경제학에서 제일 제가 못하는 게 화폐 금융론입니다. 3학년 때 도저히 이건 모르겠다 해서 그때는 다운시키면 이게 전공 필수였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야 되는데, 또몇년 지나니까 제가 대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몇년 지나니까 이게 전공 필수에서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안 배웠어요. 그 대학원 이후로는 내가 하기 싫은 걸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화폐 금융은 지금도 모르고, 사실은 돈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자를 왜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 돈의 원리라고 딱써 있잖아요. 지금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제 경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혹은 비트코인 등등의 존재를 한 2011년, 12년 정도에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엇인지 정도는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약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3년 정도에는 기사도 몇번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이제 갑자기 성균관대학교를 자기가 다니고 있다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메일 제목이 강양구 기자님 고맙습니다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사도 샀구나. 뭘까 하고 딱 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한 논술 잡지를 보다가 그 논술 잡지에 제가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소개한 기사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서 모은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비트코인이 한 100만 원까지 올랐다가 2013년 말에 거의 이제 올해 초처럼 폭락을 하거든요. 10만 원까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르기 전까지는 제일 쌌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대학교를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사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들에도 일찌감치 관심을 가졌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가는 것들은 조금씩 사서 모아보고. 그래서 저한테 얼마를 벌었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메일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3학년인데 휴학을 하고 세계 일주를 1년간 떠나려고 지금 짐을 싸다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최초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강양구라는 인간에게 고맙다라는 말은 한마디 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일 것 같아서 이런 메일을 보낸다라고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저는 진짜 제가 살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게 참, 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저 아직 40대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림을 당한 것 같아서 약간 기분이 나쁘면서도 또 그 메일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썼던 그 글 나부랭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으쓱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 정태인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처음에 정태인 선생님의 그 페이스북의 반응은 이게 뭐지 신종 폰지 사기인가 뭐 이런 반응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딱 시끄러울 때? 사실은 제가 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경제학 지식이 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차 여사께서 저 마누라 차 여사라고 부르는데 알면 이혼당할 만한 일도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참 답답한 사람 둘이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1996년에 영국에 있었어요. 96년, 97년 2년 동안 있었는데 제 처가, 차 여사가 이제 유학을 가서 제가 애들 밥 해주러 가 있었는데 96년에 지금 교육감으로 있는 조희영 교수가 영국에 교환 교수로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국을 갈 건데 저는 먼저 가 있었고 영국을 갈 건데 예, 돈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매달 이 한국에 송금을 받아서 바꾸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파운드 한국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본 거죠. 만일에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한꺼번에 바꿔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뭐 경제학을 했으니까 통계 볼 줄은 아니까 쭉 보니까 아 한국 돈 떨어질 것 같아요. 한국의 돈 가치가 외환위기 직전이잖아요. 예. 조짐이 이미 보였습니다. 그렇지. 다 바꿔보라고 제가 이 조영교 육감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우리 집에도 관계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집에 얘기를 안 했어요. 또 한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제 처가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신정동이 안양천 옆에 있는 신정동이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우리 저 보통 사람한테는 아파트 당첨되는 게 이게 지금 비트코인도 있고 딴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루도 못 살고 그걸 전세 주고 전세금 가지고 영국에 가서 내 식구가 갔기 때문에 1억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1억을 마련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년 거의 10년을 일산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그중에 저는 청와대 비서관도 한 거죠. 근데 이제 팔려고 봤더니 거주 연한이 짧아서 못 팔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이렇게 거주 연한을 길게 잡아놨나 봤더니 내가 그랬더라고요. 부동산 투기 막으려고. 하여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특히 돈에 관한 거는 엉터리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사신 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 저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몰랐고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혁명을 하라고. 이거 도저히 조금 바꿔도 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평등이 심해져서 레닌식 혁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사회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불평등해지는 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조금씩 뭐 정책 갖고 있으면. 그런데 어떤 한 유명한 꽤 유명한 청년 논객으로 옛날에 알려졌던 친구가 정부의 비트코인 규제를 비판하면서 혁명의 도구를 무력화시켰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서 아 나는 혁명을 하라 그러는데 도구를 무력화시키다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고 그게 한 50일 전 그때 막 논란이 될 때인데 우리 저가 내 유심히 제 친구입니다. 막 사기라고 막 갖고 돌아다닐 때인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경제학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알지만 비트코인 자체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좀 블록체인이 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50일 공부쯤 하고 그때 제일 많이 알던데요. 지금 한 50%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때 시사인에 이제 글을 쓴 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뭐 다 기술적인 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보안성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본인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또는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이 자랑하는 건 인터미디어리가 없다든가, 그러니까 중 매개체가 없다든가 중앙이 없다 이거는 라는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근데 바로 제가 블록체인을 공부한 거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지키려면은 속도가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안에 앞에 있는 그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순차적으로 다 기록하게 되니까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게 블록체인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이 만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는 특히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한 또 일정 부분 탈중심성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코인이랑 연결됐을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ICO 과정을 잘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인을 사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예컨대 스마트 시티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건 뭐 환상적인 얘기 지금 막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프로포저를 쓴 거죠. 저는 맨날 보고서 써서 먹고 사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프로포절에 어제 제가 만난 분은 900억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1억짜리인데 900억이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처음에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비트코인이랑 돈이랑 연결한 거는 천재적입니다. 누구죠? 그 저 일본 사람으로 알려진 또는 일본 사토시 나카모토. 예, 나카모토 또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네, 한 그룹인지 네. 이 사람들이 돈으로 연결한 건 물론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이 막스로 치면 돈의 일반적 등가물이기 때문에 예, 엄청난 효과 플러스 아 이게 돈을 모으는 펀딩의 수법으로는 엄청난 거다. 만일에 코인을 사신 분들이 이 코인 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한 게 맞을지 모르지만 1억짜리 프로젝트에 900억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좋게 얘기해서 정말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고 이 사회를 민주화하고 하는 쪽으로 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제가 판단하게 보고서는 1억짜리지만 진짜 잘 적용이 돼서 사회에 큰 도움이 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2조일 수도 있는데 만일 그게 별게 아니었다, 적어도 단기간에는 별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두 다 지금 떨어졌지만 한번 이 코인값은 올라갈 거라고 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돈이냐, 이게 돈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각국의 법정 통화를 다 바꾸고, 지금 여기 내 표지 보고 웃었는데 여기 표지에 보면 92%가 이 암호화폐다라고 써 있잖아요. 네? 여기 표지 써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디지털 통화. 네, 디지털 통화. 당연한 거예요. 왜? 법정 통화는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각국에. 그리고 이 세상에 200개가 있으면 200개밖에 없잖아요. 법정 통화는. 그러면 200개가 10%면 2,000개의 알트코인 코인이 있다는 거지. 지금 암호화폐라든가 디지털 화폐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신기한 게 아니라 이상한 이게 뭔가 디지털 통화를 편든 것 같지만 편든 게 아니라 이거는 편 안 든 거죠. 사실은 그 뭐라 그래 디스한 거죠. 디스한 거예요. 그럼 화폐가 되려면 그러니까 왜 경제학자들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에서 다 비판합니다. 돈이 팍 올라갈 때 만약 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스티글리츠라든가 아니면 루빈이라든가 그 2009년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루빈이라든가 또는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을 해요. 그럼 경제학자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교환의 매개 수단. 이거 들고 다니면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가치 측정 수단. 얘하고 얘의 상대 가격을 얘는 10원이고 얘는 5원이면 우리는 아 얘의 가치가 얘의 가치 두 배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화폐는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이런 거 축적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나오니까 잉여가 생겼을 때 돈이 없으면 그냥 내가 쌀을 아무리 생산해도 내가 한 가마니 먹고 열 가마니 더 있어요. 이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축적을 할 방법이 없는데
돈이라는 게 생기면서 축적이 가능해지. 왜냐하면 돈은 어떤 거랑도 바꿀 수 있으니까 돈으로 축적이 가능하다고 하는 세 가지인데, 그럼 비트코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이 비트코인이 뭐 생긴 건 모르죠. 하여튼 뭐 그걸 갖고 나는 술을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수단은 현재로 쓰는 적어도 아니죠. 그 다음에 가치를 평가한 가치 척도 와 지가 혼자서 막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면 이 물병의 값도 같이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능은 분명히 있죠. 지금 아마 제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우화가 그거잖아요. 최초로 비트코인이 사용된 게 피자를 주문했을 때 비트코인을 받아. 이게 최초로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건 99년 1월 3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례 이제 어쨌든간에 기술에 밝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유통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이 되긴 했었는데 인상적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 커뮤니티에서. 예. 일반적인데 살 수 있다. 네, 일반적인 물건 네, 살 수 있다는 네. 얘기인데 아마 그 저기 이 피자를 산 사람은 무지하게 지금 후회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피소드를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유명한 에피소드여가지고 제가 한번 복기를 해드리면 제가 날짜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과학자 여기 경주야.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이제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아 이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뭐 막막할 때 그냥 장난으로 그냥 아 내가 지금 그 피자를 먹고 싶은데 나에게 이 피자를 사주면은 내가 그 피자를 주문한 분에게 뭐 몇만 비트코인을 지금 보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 북유럽의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읽고서 내가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로 그 사람 근처에 있는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자 인증, 피자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증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한테 이메일로 이제 그 약속한 그 몇만 비트코인을 싸준 거죠. 우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받은 사람이 그 비트코인을 피자집 500억이네. 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뭐 이제 그 당시 엄청나게 이제 올랐겠죠. 피자 두 판에 500억. 근데 아마 처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아, 처분도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비트코인 쪽 또는 블록체인 쪽에 경제학이 밝은 사람이 뭔가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 다른데 흔히 얘기하는 게 그레이샴의 법칙 얘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이 다 악화 양화를 구축. 그 얘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법정 통화라고 하는 게 국가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가치를 조작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다 비트코인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비슷한 얘기 뉘앙스로 쓰는데 사실 그 얘기 거꾸로 인용됐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악화가 통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금화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파운드 그러면 1파운드의 약 무게였다고 한다면 이거를 1파운드 아닌 0.9파운드까지만 만들면 살 때 1파운드짜리 물통을 사지만 나는 사실 0.9파운드를 준 거잖아요. 옛날에 금화일 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어요. 진짜 1파운드짜리 금화하고 0.9파운드짜리 금화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1파운드짜리를 안 쓰겠죠. 주머니에 넣고 0.9파운드짜리 가지고 통용을 하겠죠. 일반적 통화라고 하는 거는 두 개 또는 복수의 통화가 있을 때 악화가 통용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만일에 그분들의 생각대로 계속 가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통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축장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지금 비트코인 쓰겠어요? 안 쓰죠. 지금 떨어졌어도 야 이게 올라갈 건데 이걸 내가 왜 피자를 사 먹어? 아, 이제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거래 많이 해봤는데 할수록 되게 부정적이에요. 예예예. 예.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부정적으로 쓰는 얘기하지. 네. 아니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통화냐라는 것만 놓고 본다면 세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은 이 기능이 특별히 두드러지면 이건 통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통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국에서 통화가 되려면 원화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또는 원화보다 더 나쁜 가치를 가져야 돼요. 원화보다 나쁜 화폐라고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화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비트코인을 낸다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슷하거나 또는 원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파동을 하지 않으면 얘는 원화와 경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화는 아무리 국가를 욕해도 국가가 보증하는 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국가를 안 믿어도 하느니 보증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다가 제가 더 요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들 스스로 그 이른바 이쪽 공동체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서 이미 통일이 일어날 거고 근데 통일은 그냥 제가 보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보기 공동체도 막 분열하고 있어서 이게 통하라고는 하지 말자. 제 그냥 생각하죠.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펀딩 수단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근데 그에 거기에 주목하면 만일에 돈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그래서 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회 변혁이라든가 또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생활 걱정 없이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굳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로 블록체인을 대표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른바 프라이빗 레저라 그러나 이 폐쇄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이런 건 오픈된 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폐쇄된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게 IoT라고 생각해요. 사물 인터넷. 이거는 사물끼리 통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삼성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삼성이 만일에 이 IoT 기술을 블록체인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고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블록체인하고 통화를 연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삼성이 다 펀딩을 돈을 대주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할까요? 네. 아,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 하나 더 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저희가 준비할 때 막 이제 톡을 주고 받으면서 할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그러셨는데 할 얘기가 없기는 무슨 아니, 경제와 관련된 부분만 넘어야 하고 나면 할 일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이라는 게 조금 전에 미시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서로 돈을 바꾸고 화폐 기능을 얘기한 건데 또 하나는 케인즈라는 사람 이후로 알게 된 거는 화폐와 거시적인 경제의 관계예요. 화폐라는 건 그 이전 지금도 또 경제학자들은 화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교환 비율을 그냥 표현해 주는 거라고 화폐는 베일이라고 경제학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실제로 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화폐는 투자 수단이라고 하는 게 투기적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게 케인즈의 기본적인 사고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화폐가 공급되지 않으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세계의 중앙은행이 한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 돈을 왕창 푼 거예요. 계속 돈을 푼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쓰는데도 계속 푼 거예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새로운 상상력으로 풀었는데 근데 비트코인을 잘 보면은 이건 화폐량이 발행량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화폐 발행량이 중지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럼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정확하게. 화폐량이 정해져 있는데 물건은 계속 생산돼요. 그럼 물건의 가격을 표현하려면 물건 가격이 점점 떨어지겠죠.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게 돼요. 자기가 처음에 투자한 것보다 작은 양을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디플레이션이고 이게 디플레이션이 막 그 가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게 그리고 케인즈 이래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타난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비트코인 공동체는 블록체인 공동체는 중앙을 부정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지금 화폐 공급은 오로지 이 수학 문제를 그것도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거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것도 그 수학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해 가지고 10분에 하나씩 풀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나중엔 0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일에 진짜 달러 같은 세계 화폐가 되면 세계는 경제는 정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분들이 원래 공학일 것이고 그리고 또 저는 펀딩 수단으로 돈을 저 코인이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천재적인데 그게 정말로 돈이 됐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제 지식이 없으면 이건 사실은 잘 사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경제가 오래됐어도 케인즈가 처음으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사실 그게 뻔한 사실 같은데도. 근데 이걸 학습을 안 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추론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그런 걸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아니지만 앞으로도 못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하나로 통일된 것도 아까 얘기한 그리시아의 법칙에 의해서 어려울 거다. 그래서 원화를 구축하는 것은 오로지 가능한 건 이겁니다. 이 우리 블록체인 공동체가 혁명을 일으켜서 각국 정부를 다 몰아내고 이 법정 통화로 만들 거예요. 다시 중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야 된다는 철학에서 나왔지만 어쩌면 사실은 이게 진짜 통화가 되려면 중앙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짐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국 중앙은행이 이 블록체인에 의한 통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화가 추적이 돼. 그러니까 사람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래가 다 추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속도 문제를 해결하면 네, 현재 상황은 제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경제, 경제학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주 일부분 얘기를 네. 네, 재밌게 잘 들으셨죠? 네, 책을 한 권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말도 네. 네, 이제 2, 3번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제가 그 팩트 정정을 해드리면 그 편집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 제가 아까 1999년이라고 그냥 헷갈려서 얘기를 했는데 2009년 1월 3일에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생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피자 이벤트는 2010년 5월 18일에 있었고 1만 비트코인을 피자 값으로 이제 지불을 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그 2009년 1월 3일 날 처음 이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언급한 건 약간 그 상황적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뭐 개인인지 그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쨌든 엔지니어 출신이겠죠. 과학의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그 집단이 혹은 그 개인이 왜 이 비트코인 같은 아이디어를 사회에 내놓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009년 1월 3일 이게 이제 그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건 2008년 말부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이 어떤 즈음이냐면은 2007년,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러더스로 해서 세계 금융위기로 어쨌든 간에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 또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어쨌든 간에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이 사실 만천하에 드러난 시점이고 이제 그 여파로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같은 이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기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이든 그룹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식으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각국 정부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화폐라는 걸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기술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정도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천재적인 이제 누군가가 아 블록체인 지금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명명한 그것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거래를 신뢰를 할 수 있는 가상의 통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은 지금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의 발제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제 장난으로 그냥 이걸로 피자를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처럼 이제 그 IT 오타쿠들 사이에서 이게 장난감처럼 이제 통용이 되었었던 것이 이제 사실 현실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그런 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화폐가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신이 팽배해진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때 등장한 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가 진짜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건 이제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일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가능성까지는 배제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제가 프레시안 기자로 있었고 뭐 사회적 경제라든가 뭐 프레시안 협동조합 전환하는데도 굉장히 어쨌든 그 중심에 서가지고 어쨌든 해보자라고 했던 것도 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그런 뭔가 대안적인 화폐 시스템 혹은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에 어떤 과학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응용될 수 있다면 아 그건 굉장히 멋진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처음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태인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자꾸 코인으로 연결을 시켰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방금 말한 거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코인의 세트가 이제 나왔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JTBC 토론에서 이제 정재성 교수랑 유시민 씨가 이렇게 공방을 오가면서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에 필수적으로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뗄 수 있는 거냐. 근데 저는 그건 분명히 유시민 씨가 잘못 알고 잘못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저는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방금 정태인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폐쇄적인 클로지트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누군가가 자원을 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삼성이 될 수도 있고 인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의 정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코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은 퍼블릭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그 블록체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투여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클로지트한 시스템에서는 그 자원을 삼성이 될 수도 있겠고 인텔이 될 수도 있겠고 IBM이 될 수도 있겠고 애플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한국이라는 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하지만은 되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자원을 댈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 자원을 댄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굴러가겠죠. 아니 그런 퍼블릭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면 호의로 그게 유지가 될 수도 있지 않아? 그건 저는 이제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사 초기에 이 블록체인 시스템과 코인을 결합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입장이 있었던 거죠. 인간은 대체로는 별로 선하지 않은 존재다. 별로 선한 정도가 아니라 네. 완전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100%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0%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오는 게 있어야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쪽이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의로 무엇인가가 무조건 돌아갈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퍼블릭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 자원을 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된 자원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요구할 거야. 그 보상이 무엇이지? 저는 그 보상이 바로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이게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이오스든 에이다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퍼블릭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게끔 하는 인센티브인 거죠. 인센티브의 형태로 그 코인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퍼블릭한 형태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코인은 필수 불가결에 붙어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히 혁신적인 어떤 것이 나오지 않는 한은 기존의 비트코인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원을 투여하는 방식을 이제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야만 그 시스템이 유지되게끔 기여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방금 정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낭비되고 또 속도가 계속 저하되는 뭐 필수 불가결한 기술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등장하는 많은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이오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그쪽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설프게 얕게 공부한 바에 따르면은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자원을
에너지 자원의 투여를 최소화하고 속도의 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여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방식을 이제 내놓고 있고,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진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방금 정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제 동의하는 건, 저는 그 비트코인으로 지금 암호화폐가 상징되고 있지만은 저는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주도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상징적인 역할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곳으로 뭔가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동의하는 것은 IoT 생태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그런데 IoT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뭐냐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의 문제예요. 저는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뭔가 진화한,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고 그 다음에 속도 문제를 해결한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기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일단 발제 형식으로는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받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코인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블록을 하나 물려받으면 거기다 보상으로 체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연산들이 복잡해지니까, 예, 더 이상 이제 그 블록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럴 때 어떤 보안 기술을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코인들을 새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코인들에 대한 책임질, 예,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더 이상의 연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예, 코인 가격에 대한 책임들은 누가 지나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보통 재단을 만든 다음에 그 재단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약간의 합의형으로, 예,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대표적인 합의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바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합의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쪼개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예, 계속 쪼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지금 엄청난 기득권이 걸려있는 이미 생태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만큼 어쨌든 간에 그 규모가 큰 곳이 이제 그 이더리움 생태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은 거의 철인 정치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개발자들과 그리고 초기 개발자들이 뭔가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인정한 몇몇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그룹들이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코인의 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 다음에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등등을 계속해서 운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역설인 것 같습니다. 중앙이, 네, 생긴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앙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또 이제 이런 반론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겉으로 보면은 되게 합의의 기초에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작업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채굴을, 예,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엄청난 채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주로 중국의 기업들이죠. 그런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거기는 민주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 거죠. 발언권 있는 데가 이게 어디 전기료가 싸냐와 어디가 대용량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 게임이다 보니까, 아, 중국이 돈 많잖아요. 전지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채굴 장면의 사진을 보면 이건 공장이에요. 딱 큰 공장이에요. 그래서 까만 그 컴퓨터 쫙쫙쫙. 그러니까 이게 발행의 주체, 화폐 발행의 주체라고, 그러니까 화폐라는 비유를 자꾸 연결시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비트코인에 관한 책들이나 논문들 읽으면서 느낀 게, 아니, 공동체란 말을 많이 쓰고 어쩌면 사회주의 같은 또는 무정부 사회 같은, 네, 이런, 네, 연상을 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간과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예요.
경제학의 인간관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잖아요. 인간은 물질적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현실하고 전혀 안 맞지만 했던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정말로 이 비트코인의 철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예요. 인간 진짜 물질적 유인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은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로 이게 무슨 신뢰 있는 사회가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신뢰가 하나도 없는 사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신뢰를 하려면 증명을 해야 된다. 신뢰는 오로지 기계의 수항만 신뢰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 건데 이게 상막한데 일단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그 저는 이렇게 썼어요. 비트코인은 내부 모순이라고 썼는데 그게 아까 통화라고 했을 때 통화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고 이제는 그래서 어디든가 화폐 발행량을 수학 공식으로 하든 뭐로 하든 뭘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앙은행이라든가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통화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못 믿을 거야. 얘들이 이제 막 사기도 치고 막 이 국민으로부터 돈을 강탈하니까.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수학 공식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복잡한 사회가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제가 생각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지역 통화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교환하는데 쓰면 근데 지역 통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빴을 때 특히 이제 지역 통화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붙여줘요. 지역 통화는 이자 붙여주는 지역 통화 봤어요? 이자를 안 붙여주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자꾸 써야 돼요. 그 지역 통화를 받아주는 데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뭐 지역 기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순환이 통화가 빨리빨리 순환되게 해서 내부의 경제를 이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유지되는 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 안 되면 사람들이 거기 비트코인 살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통화 발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지역 통화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역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역 통화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원래 통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매년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화량은 통화량 자체는 그러니까 가령 천 원이다, 이천 원이다를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화량만 있는 게 아니라 통화 속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원, 10원 있는 두 사회라고 하더라도 한 세대는 통화가 빨리 돌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많은 역할을 지금 화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기 이렇게 또 이더리움 쪽에 스마트 컨트랙트 쪽을 읽어보면 공식을 하나만, 통화량에 대한 공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가 보기엔 부등호예요. 이 조건을 넘었으면 실행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사실은 물론 앞으로는 그게 간단한 부등식이 아니라 거기다 여러 개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이게 왜 하이에크 쪽하고 연결되냐면 경제학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꾸 통화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통화가 늘어나도록 자동적으로 이게 사람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쪽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자유시장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철학이 지금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은 이 철학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는 제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상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은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무조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걸 시장이 가격이 칵 이렇게 잘 금방금방 조정을 해서 모두 좋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경제학자들에게 깔려 있잖아요. 이건 뭐가 깔려 있냐면 기계가 수학 공식에서 다다다닥 조정하면 사람은 이런 걸 신경 안 쓰고도 모두 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의적으로 나를 조작하고 나를 못 살게 굽는 건 확실히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 그런 사회 대안을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회하고 거의 비슷한 발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저 원래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그거 갖고 사회적 경제도 대체 못해요. 이 사회는 이미 국가라고 하는 거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냥 일부를 보완할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은 국가만 있는 곳 시장이 있는 곳 다 불행해질 텐데
사회적 경제는 제가 서울시를 설계할 때도 그랬고 커먼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공유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거기 생산된 걸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공유지의 비극 간단히 설명은 이겁니다. 가딘 변사 68년에 사이언스에 쓴 거는 이거죠. 커먼스라고 이름이 붙은 지명은 영국에 가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공원이에요 그게. 근데 옛날에 그게 뭐였냐면은 공동 목초지. 거기다 양을 자기 양을 공동 목초지에 풀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모두 이기적이라면 양의 마리수 계속 늘리고 오랫동안 풀어놓겠죠. 모두 다. 그럼 목초지 자체가 붕괴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면 자원 자체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손해가 되는 거죠. 인간이 이기적이라면 그런 일은 벌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닷속 물고기가 멸종이 일어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하딘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제시한 게 그리고 인류 역사가 그렇게 발전했는데 두 가지를 제시한 하나는 프라이비타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이 인클로저를 하는 거예요. 인클로저.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자기 거를 다 갖게 하면 자기가 자기 관리할 테니까 괜찮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 관리바이어든 홉스식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이에요. 국가가 철저하게 규제하면 목초지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가지 해법인데 이거를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이걸 급한 게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건 뭐냐. 사람은 자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오스트롬의 천재적인 질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시장이나 국가의 방식으로 해결 안 되는 공유지 비극이 있다. 뭐 당연한 건 지금 기후 온난화. 담을 칠 수 없고 규제도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 더 천재적인 질문이 이거였는데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공유지를 관리했지? 옛날에는 지금보다 공유 자원이 훨씬 많았잖아요. 물을 먹어도 공동음을 난방을 해도 마을 숲을 공동으로 이용했죠. 농사를 지어도 강물을 공동으로 이용했죠. 근데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공유지 비극이 일어나서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았다. 그걸 세계 500개의 사례를 연구를 실제로 하고 그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그건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마을 숲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모여서 규칙에 합의하고 서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규칙을 어긴 자는 처벌해서 무임승차자를 막으면서 해왔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기적인 측면 분명히 갖고 있지만 동시에 남을 생각할 줄도 알고 전체를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이기적인 걸로 자꾸 바꿔놓으면 사회는 삭막해지고 찢어진다는 칼폴라니 사상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간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제도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게 해서 좀 더 낫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서 기본 운영은 서로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 서로 믿고 연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 걸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커먼스인데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는 건 젊은이들이 사회적 경제 그런 거 지역 공동체가 생각나잖아요. 마을. 야, 이게 좀 보수적이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커먼스도 있잖아요. 바로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보들, 지식들은 이건 사실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오스트롬의 공유지하고는 다른데 커먼스하고는 다른데 디지털 커먼스를 그럼 이 디지털 커먼스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모두 이용해서 뭔가 만들고 그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코어퍼티비즘이라든가 디지털 커먼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는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비트코인 공동체의 사람들하고 비슷한 해커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까 지금 펀딩 때문에 지독하게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상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학공식 같은 걸로 아주 극단적인 수학공식으로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프로그램 소사이어티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저도 그게 고민인데 비슷한 두 부류의 공유 디지털 이 잘 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다 있는 정보들 그거에 대한 사회 과학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해커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있잖아요. 위키피디아라든가 프리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지역에서 진짜 필요한 물건들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그걸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저 그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제가 실리콘밸리를 저 박사 때 처음에 연구를 했는데 못 썼지만
실리콘밸리에 원래 해커들이 쭉 있었어요. 천재 해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빌 게이츠예요. 또 한 사람이 스톨먼이라는 사람이, 리처드 스톨먼이라고 리눅스를 나중에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 제가 얘기하는 우리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유 자원을 잘 거기서 뭔가를 생산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모두 이용하게 하죠. 그게 리눅스의 철학이죠. 근데 이 자식이 배반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사유화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해커예요. 똑같이 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인터넷 위에 있는 지금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그 위에 얹혀진 것들을 이용하는데 한 놈은 벼락부자가 돼요. 아까 9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놈은 그거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만들면 얘는 진짜 돈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좀 이쪽에 이건 이쪽에 초강력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재벌이 될 수 있다라고 막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막 일을 하게 만드는 거고 한쪽은 전체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물적인 것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질 수도 있죠. 아,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활을 보장할 것이냐?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벌어들인 돈을 상당 부분을 그 후세대라든가 공동의 다른 해커들도 쓸 수 있도록 내놓는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유 자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기본 소득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공동체도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물론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번 돈의 그건 이제 안에서 미리 합의를 하는 룰이죠. 50%를 내놓을 건지 70%를 내놓을 건지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만일에 한쪽이 맞다고 얘기하고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 기계적인 수학 공식에 의해서 인간 간의 관계가 결정되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어우, 너무 말 많이 한다. 뭔가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면 생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AWS에서 거기서 이제 기계도 생산이 되고 아마존 프라임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 생태가 돼서 돈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그냥 다시 그 코인에 하는 거잖아요. 아 이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네 그 전에 한 가지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계속 이제 그 엘리노 노스트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얘기를 사실 정치학자인데 그 양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그 양반이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최초자 최후죠. 네, 어, 최초자 최후죠. 앞으로도 최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이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또 2009년이에요. 그것도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어쨌든 주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 이제 아, 이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서 다양한 대안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을 때에 또 주목을 받은 거죠. 그 엘리노 노스트롬이라고 하는 아마티아 센이라든가 네. 또는 스티글리츠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비주류 네. 주류면서도 굉장히 시장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노벨 경제상 받는 시점을 잘 보면 금융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뒤에요. 바로 뒤에 네.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좀 우리도 이런 것도 상 준다라고 노벨 경제학상위원회가 생생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질문하신 건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와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얻는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어딘가에서 추진할 수 있잖아요. 뭐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퍼블릭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얻는 밑단으로 어떤 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그, 그 블록체인 기술보다는 대부분 이제 거기 투자하는 게 내가 너보다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은 그렇죠. 주식하는 건 같죠. 예, 주식하는 거랑 빨리 올라가죠. 사실 주식하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의료 정보 시스템이 가장 이제 민감한 게 사실 프라이버시 정보가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료 정보 시스템이 사실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병원과 병원 사이에 의료 정보 시스템이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 의료정보 시스템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이러면은 되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구현이 안 되는 게 의료, 개인의 의료 정보 시스템은 굉장히 민감한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 활용을 하게 되거나 혹은 국가가 아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이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데도 가능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한 의료정보 시스템의 공유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걸로 이제 뭔가 사업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진짜 아 그런 세상이 되면 편리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보니까 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거기에다 활용하면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업한 회사 중에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메디블록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퀀텀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개발된 그 블록체인 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퀀텀의 그 메디블록 시스템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얼로 ICO라는 그 메디블록이라는 회사를 어쨌든 그렇잖아요. 무슨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자기 초기에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돈을 왕창 가져가려면 IPO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메디블록이라는 회사는 퀀텀이라는 그 가상화폐로 ICO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메디블록이라는 이 서비스나 시스템이 잘 될 것 같으면 퀀텀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ICO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ICO나 혹은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실험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그 대목은 전적으로 정태인 선생님께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인간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의 그런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이 투기와 탐욕과 굉장히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과 맞물려져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는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가 좀 더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아까 오스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 비극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공유자원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커머스는 성격이 달라요. 이용하고 할수록 커머스가 파괴가 안 돼요. 안 되죠.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서는 인클로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적재산권이 그런 발상인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고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인클로저를 시켜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게 하는 게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래서 이 디지털 커먼스의 비극은 엔티 커머스 딜레마라 그래가지고 지적 재산권이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을 방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논문 읽으려면 2만 원 내야 된다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강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거 여러 나라가 걸려 있잖아요. 모든 나라의 공유 자원인데 각 나라가 라인 강에서 통행세를 받아요. 그 자기 나라 들어갈 때마다 그럼 라인 강의 이용은 줄어들겠죠. 돈 많이 내고 내려가야 되니까 차라리 뭐 말을 타고 가든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엔티 커머스 딜레마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재산권이 딱 그런 거예요. 너무 지적재산권이 많이 설정돼 있으면 특히 의학 같은 걸 개발할 때 얘한테도 사와야 돼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개발하려고 얘한테도 사와야 돼요. 얘한테도 사와야 돼요. 가격이 무지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쓸만한 약을 만들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약을 못 먹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디지털 커먼스의 딜레마는 이거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까 얘기 조금 전에 메디 그 저기 네네 예 얘들이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돌려주려면 지적재산권을 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게 여태까지 자본주의의 그 방향으로 흘러온 거니까 이게 다시 커먼스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인데.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걸 주장한다면, 만일에 이 블록체인 쪽에서 이 통화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블록체인은 내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태인 선생님께서 그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어쨌든 제안 같은 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공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면서도 뭔가 기존의 이제 공유주의 비극과 같은 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사실은 살짝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 기술이 돌아가려면은 뭔가 자원이 투여가 돼야 되고 그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쨌든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가치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이제 다른 주머니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주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시스템 유지에 기여하는 사람들, 단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 시스템 유지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그런 보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게 마련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뭔가 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하고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최소 어제 생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예 외에도 이제 약간의 그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이제 명예에 덧붙여가지고 명성에 덧붙여서 약간의 먹고 살만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한 공동체 사회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광풍을 겪었으니까 작년에. 네. 그리고 좀 저는 그쪽에서 좀 부정적인 게, 그러니까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뭔가가 없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지금 블록체인 여러 화폐를 저도 거래를 많이 해보고 뭐 전송되고 많이 써봤는데 쓸모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익 같은 선악의 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저는 공학을 전공했는데 효율성의 문제에서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다 같이 여럿이 가치를 나누는 게 좀 더 좋고 빌게이츠가 한 명이 큰 자산을 뭐 독점하는 게 나쁘다는 그런 가치를 시작했는데 실제 그 다 같이 나누고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아니라 재중앙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다 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어떤 일의 효율성만 보면 아까 부동산이나 의료 정보 같은 어떤 신뢰가 필요한 쪽에서 그러니까 신뢰를 특정 기관이 그 보증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얻는 그 인센티브 수익을 다 갖는 지금의 구조하고 또 뭐 이상적으로 여럿이 그 신뢰를 다 같이 보증을 하고 나눠 갖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럿이 나눠 갖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더 같은 신뢰를 보증하는데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신뢰나 의료 신뢰나 이게 꼭 블록체인으로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데 결국은 그게 더 비효율적이니까 돈 보내는 것도 그냥 은행이라는 중앙이 보증해줘도 되고 여러 노드가 보증을 해줘도 되는데 여러 노드가 보증해주는 걸 해보니까 더 오래 걸리고 더 비효율적이고 더 오래 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상 광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좋게 그러니까 좋게 사용을 할 사용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되게 쓸모없어진 거죠.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 HTTP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 위에 그게 올라갔을 때 바로 나오기 이메일이거든요. 와, 난 이메일을 처음 썼을 때 이 놀라운 이제 그런 어떤 게 지금 없는 게 킬러 앱이 없는 거죠. 하나가 없는 맞아요. 거고 막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이것만 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바뀌는 게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 근데 이제 약간 또 성급한 것도 있는 게 인터넷이 처음 뭐 스탠퍼드 대학 등등이랑 그 다음에 미국의 다르파라고 하는 국방부 밑에 있는 연구기관이랑 연결된 게 1969년이고요. 그리고 그게 다르파넷이라는 이름의 이제 인터넷의 초기 형태였는데 그리고 이메일 초기 가장 초기적인 형태의 이메일 서비스가 시작된 게 197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터넷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인터넷 모드는 1969년, 이메일이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73년. 4년 만에 나왔잖아.
4년만에 나왔죠. 하지만은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랫 기간 오랫동안 지금 10년 지났죠.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인터넷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폐쇄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제 그 웹 환경이 등장한 건 이제 1989년 90년 이 시점에 이제 세른에 있는 양반들이 WWW에 기반을 둔 이제 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면서 이제 오늘날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인터넷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아마 지금의 인터넷 환경을 보면은 전혀 상상을 못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방금 그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진짜 무슨 투기의 수단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은 앞으로도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이제 테크놀로지 역사를 좀 들여다본 입장에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술이 발전되면 현재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특히 속도 문제라든가 뭐 샤링 뭐 저희로 요새도 뭐 많이 고민을 하니까. 그러나 점점 새로 나올 코인들이 그런 기존의 기술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속도도 개선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점점 중앙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있으나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한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밖에다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간관이라든가 사회에 대한 관이 네, 중요한 포인트. 훨씬 더 유연해지지 않으면 네. 오히려 신뢰를 잃어갈 거예요. 그러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 아주 이기적이다. 호모 에코노믹스를 가정하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국가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태현 선생님 같은 분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니까. 나 사업 못해요. 우리 마누라한테 원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그것도 얘기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철학적으로는 그게 국가도 역할이 있고 시장도 해야 돼. 그러니까 분산된 정보를 사람들이 알게 해준다는 면에서 시장도 분명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사회를 살만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어떤 플랫폼도 그런 사회적 원리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저기 이 디지털 커먼스에 입각한 어떤 소프트웨어의 생산이라든가 또는 하드웨어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일에 그런 규칙이 생긴다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기본소득이 보장되고 그리고 나는 사회를 위해서도 일하고 정체성도 가질 수 있다면 야 이거야말로 정말 직업이 많이 생겨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 네 여기 질문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초반에 했던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암호화폐에서 제일 재미있고 관심이 가고 정말 특이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거래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완전하게 보호하면서 거래 자체의 존재를 또 완전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래자를 완전하게 보호하면서 거래 내용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이상적 이론적으로는 네, 네. 현실적인 사람이 있죠. A11X2 뭐 이런 식의 번호 자기 아이디를 네. 갖고 있어요. 어쨌든 거래자의 정보를 거의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이제 계속 뚫리고 보완해 나오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 웹의 완벽한 버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화폐나 로컬 그거랑 그러니까 모순적이어서 그런 비슷한 측면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을 이런 면대면의 정보가 전혀 없이 그 개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어떤 신뢰에 뭐가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가능할지를 고민을 그러니까 신뢰를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벽하게 기계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태현 선생님이 아까 재밌는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완벽한 신뢰를 요구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되게 굉장한 불신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모순적인 상황. 예, 예. 근데 이들이 애초에 그 상상했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 약간 현실적으로 계속 그런 것도 드러나고 있지만, 약간 하여튼 그 이게 그래서 제가 내부 모순이라고. 네. 그렇죠. 모순 그림 마지막에 그려지는 그림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이 트러스트리스라는 말하고 트러스트한 말을 동시에 써요. 아니 그 때로는 트러스트 소사이, 때로는 트러스트리스 소사이 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거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네. 거래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거래 자체에 대한 것을. 혹시 여기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기 인터넷에서 이제 각 유명한 코인들마다 화이트 그 페이퍼가 있어요. 그거 번역된 것도 많이 있거든.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로 읽어보시면 좋은데 다 혁명 선언문이에요. 거기 다 읽어보면은 네, 혁명 선언문이 읽어보면은 아 진짜 그렇게 멋진 비전을 막 제시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딱 꽂힌 거죠. 저도. 네. 왜냐면은 그래서 그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은 테크놀로지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 이 블록체인과 인터넷이 딱 결합한 게 궁극적인 인터넷의 약간 미래다라고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뭔가 물리적인 것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게 만드는 어떤 정보의 교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물론 그냥 그런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그게 좋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런 너무나 신기한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의미가 뭘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그것처럼 하나만 듣고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기본소득 그것을 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중에 한 명이 비슷한 제안을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건 밀려난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특히 벨리에서 이제 너무나 그런 집중과 이제 뭐 거의 투기, 모든 게 이제 투기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그런 비슷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너무 유사해서 진짜 재밌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왜 사람이 뭘 일을 하거나 뭘 해야지 돈을 받냐, 그냥 일단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다 아 이제 출발선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막스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스 그 아니 생각해봐, 4차 혁명이 왜 문제예요? 그 뭐 기계가 다 한다며요. 기계를 우리가 다 같이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기계가 벌어들인 거 다 우리가 골고루 날아가지면 되니까. 이게 막스 사고. 오스트롬의 사고는 한꺼번에 다는 안 되고 어떤,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버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지역 공동체일 수 있는데 거기가 그들이 관리하는 공유 자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공유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나눠가지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격차가 심하면 그 위의 차원에서 그걸 또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스트롬의 다중심성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오스트롬이고 원래 맨 처음에 기본소득의 발사 그냥 화폐 발을 찍어서 주자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원은, 그리고 지금 가장 일반적인 건 세금. 그러니까 그냥 다 놔두고,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구조 그대로 놔두고, 번 돈을 뺏어서, 옛날엔 그걸 복지라고 했는데, 복지 말고 그냥 나눠주자, 돈으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가 버전이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다 엮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런 건데, 가령, 지금 왜 마이너들한테 발행권을 줬느냐? 그러니까 마이닝을 성공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걸 누가 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적 사고, 경제 자체 그래요. 근데 만일에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모두를 위해서 이 블록 기입을 해서 블록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너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 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을 안 믿으면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우리 중에 다 프리라이딩 할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면라고 상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자꾸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주게 되는 건데 저는 이상하네요. 저는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를 모아주고 얘가 하게 하고
그리고 얘도 뭐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이걸 해서 뭘 번 거니까 또 수익이 나면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수익이 나면 또 나눠 갖고 이게 적어도 국제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뭐 제 역할이 이런 역할인 것 같으니까 깨알 같은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그 참여연대 출신으로 지금 조세연구원이라는 데서 정부 돈 받아가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최한수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지난 한 2년 동안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대를 제도를 도입할 때의 효과 같은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게 최근에 보고서로 나왔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받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럼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그게 이제 기존의 복지제도 재원이랑 등등이랑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등등을 다 연구를 해놓은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양질의 보고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깨알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이제 막 이제 약간의 몇 분의 질문을 받고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과학기술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과학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과학기술이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 과학기술을 누가 싫어하고 누가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계의 망을 그려보면은 예, 그 기술의 실체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한번 그려본 거죠. 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했고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혹은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들의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반대하는 집단이 옹호하는 집단에 비해서 힘이 훨씬 더 세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문제가 있거나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 반대하는 쪽에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을 했을 때 그 테크놀로지를 우리 사회 안으로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을 할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정태인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저희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4천 명 주장한 사람은 다 부자들이에요. 그 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역사 얘기를 했는데 기술의 역사를 보면은 기술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기술에 대한 환상에 의한 투기가 일어나요. 특히 이제 주식이나 이렇게 코인의 형태를 띠면 저거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게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예외 없이 그랬어요. IT 저 인터넷도 그랬잖아요. IT 버블 파고 IT 버블이 있었죠. 그리고 꽝 터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들어가는 시기가 생겨나요. 그럼 이제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이 지금 투기에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잘 발전하려면 언제나 기술은 똑같은 건 기술에 대해서는 언제나 같은 법칙인데 사회에 어떻게 흡수될 것이냐 그 기술의 사회적 이용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제도와 규범 같은 게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쪽 기술은 사채혁명 관련 마찬가지로 떠서 쾅 한번 터졌고 내려가서 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때라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옛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20년대 다 발명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투기 확 일어나고 29년 대공황 막 전쟁 일어나고 난리를 친 다음에 그게 노동자들이 그걸 사용하게 돼요. 그 다 이 난리를 겪고 난 다음에는 노동자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얘기예요. 주택을 짓고 거기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자기 8시간 노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어떤 삶의 모델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포디즘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흡수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저는 아직 블록기술이 블록체인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말고도 또 뭐 우리 얘기하는 IoT나 또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열광되고 투기가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현상인데 당장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는 못 하고 있는 거는
아직 정확하게 기술이 뭔지 모르니까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이게 발전시키는 데는 아주 강력한 초강력 인센티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오는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망하면 완전히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제. 거덜나지 않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이걸 개량하는 더 발전시키는 기술을 만드는 사회 시스템 뭘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시사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꼭 경쟁만은 아닌데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그냥 더 멋지게 해주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이 사회로 수용이 될 때 우리나라나 혹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사회화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화하는 과정이 자꾸 없으니까 자꾸 이제 테크놀로지를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대로 우리는 사용하게 되고 그 사람들 돈만 벌려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진짜 방금 정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회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사회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모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좀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는 게 우리 삶에 던져졌을 때 어떤 미래를 그릴지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이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그 설익은 아이디어들이나 아니면은 얘기들이 사실은 이 기술이 저는 사회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재승 유시민보다는 강양구 정태인이 훨씬 생산적인 결론으로 도달.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자리를 해본 건 처음이라서 상당히 뭐 진행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도 같은데 재밌으셨어요? 네. 근데 이걸 책을 들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펴서 보기엔 너무 무거워. 네. 근데 이 책이 저도 읽었고 정태인 선생님도 읽었는데 진짜 그냥 돈을 매개로 한 경제현상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도 꽂아놓고 뭔가 좀 무슨 새로운 경제 용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만들면 보니까 한 번에 100권씩 팔 수 있겠죠. 네. 네, 아무튼 뭐 즐거우셨기 즐거우셨나요? 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아마 그 몇 차례 또 원리가 많잖아 지금. 네, 원리가 많아요 지금. 일단 음식 원리라는 책이 이제 돈의 원리랑 같이 나왔고요. 뭐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인체 원리라는 책은 작년에 나왔고 그 뒤로도 원리가 이제 계속 나올 예정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매번 원리를 낼 때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관심을 가져주시다가 시간 되시고 뭔가 재밌는 얘기가 오갈 것 같으면은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번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고생하신 정태인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